건강보험 메커비어 금액 산정 메커니즘입니다. 방금 지난 섹션에서 우리 살펴봤던 그 내용이죠. 그 데이터를 기초를 해서 그런 다음에 두 가지 방식, 기납적 방식과 연역적 방식에 따라서 특정 질병에 지급되어야 할 이른바 적정 수가라고 하는 금액을 산정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방식은 알파고 리의 방식입니다. 기납적 방식입니다. 지금 드린 말씀들은 우리 코디드 코리아가 제공하는 레벨 A죠. 이게 인공지능 초급 과정. 이것을 다 공부를 하셨다고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초급 과정이니까 인트로덕션 부분이죠. 인공지능 입문, 스탠퍼드 대학의 인공지능 입문 정도. 그죠? 그 정도 공부를 하셨다고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보면은 첫째는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나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이런 걸 이용하는 방식인데 여기 알파고 방식입니다. 알파고 리 방식이에요. 알파고 리는 기납에 의한, 경험에 의한 데이터를 축적해서 데이터를 축적해서 그로부터 어떤 결론을 내는 방식이고 알파고 제로 방식은 좀 다릅니다. 얘는 좀 화학적, 물리화학적, 논리적 규칙 기반 방식이 있는데 훨씬 더 이게 좀 복잡한 방식입니다. 간단하게는 이게 훨씬 더 간단한 방식이죠. 기납적 방식만 쓰더라도 충분하지 싶은데 뭐 그건 일단 우리가 코딩하면서 한번 어디까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요 기납적 방식 기본입니다. 성별, 연령별, 건강 상태별 처방을 달리한 다음에 그 결과를 관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 의사들의 처방이 있을 텐데 그 의사들의 처방에 따라서 최적 처방 모형을 추출하고 그런 다음에 그 추출된 내용을 약간씩 바꿔가면서 그 경과를 관찰하는 겁니다. 누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하는 거죠. 그렇죠? 그 이제 그 수정하고 결과를 관찰하고 또 수정하고 결과를 관찰하고 이것이 평형점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바뀌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치료율이 더 이상 나아지지도 않고 나빠지지도 않는 부분이 그 평형점입니다. 이 평형점에 이를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계속해서 조금씩 바꿔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머신러닝의 가장 기본적인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입력 데이터를 바꿔주면서 결과를 관찰하는 거고 어떻게 바꿔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으로 바꿔주는가 스텝 바이 스텝 그게 머신러닝입니다. 그렇죠? 가장 이상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 방식을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 레벨 1에서 다 다루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환자의 표준 처치안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게 기납적 방식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내용이 그죠? 상당히 좀 단순합니다. 간단하고 구현하기도 쉽고 그죠? 그리고 효과도 상당히 뛰어나요. 알파고 우리 처음 봤던 알파고 수준이 바로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연역적 방식은 상당히 좀 다른 겁니다. 이거는 이제 알파고 제로 방식이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서 AI를 구현하는데 요거는 그 부분, 요거는 아주 고급 과정 레벨 10 이후에서 다루는 거니까 지금은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